오랜만에 비가 이틀 동안 왔습니다. 아, 워싱턴 주가 갑자기 막 70도, 80도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뭐 봄 없이 뭐 갑자기 여름이 온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다행히 어제 오늘 비가 좀 내렸습니다. 비가 좀 내렸고 이제 비가 좀 내리면은 봄에 이제 봄비가 좀 한번 쫙 내리고 나면 저희 집에 이제 찾아오는 귀한 손님이 계시거든요. 귀한 손님이 계시는데 오늘 이 손님을 한번 맞아보러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집 마당을 한번 쭉 둘러봐야 되거든요. 쭉 둘러봐야 되는데 쭉 둘러보기 전에 저희 집에 이 텃밭 재테크 파테크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씨를 이제 쫙 뿌렸잖아요. 씨를 쫙 뿌렸는데 이 모종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왔습니다. 벌써 그리고 어떤 거는 이렇게 꽃이 피려고 이렇게 꽃봉오리도 생기고 있습니다. 거름을 확실히 줬더니 여기는 파가 단단해요. 이게 단단해, 단단하고 이쪽에 이제 화분에 심어 놓은 거는 뭔가 이 안에가 좀 빈약합니다. 영양분 좀 뭐 웃거름 뭐 이런 걸 조금 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조금 뭔가 파들이 조금 희마리가 없는데 확실히 이 땅에 심어 놓은 파가 영양가가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딸기도 이렇게 꽃이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파테크 요즘 뭐 금파 파값이 엄청 올라서 한국에서 많이들 이렇게 금파 파테크를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여기는 제가 두 개로 이렇게 두 줄 나란히 쭉 심어 놨는데 이거는 뭐 사실 금방 뜯어 먹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모종이 이제 이렇게까지 크면은 크게 이렇게까지 크면 와 여기는 진짜 엄청나게 막 아마존 밀림처럼 파로 그냥 우거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간단하게 텃밭 재테크 금파테크를 한번 업데이트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집 꽃기호들 우리 꽃기호 언니들께서 알을 하루에 대략 한 6개에서 8개 정도 꾸준하게 이렇게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사료를 주는데 사료를 주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정말 강아지 마냥 졸졸 쫓아와요. 쫓아오고 한번 보여드릴까? 말 나온 김에 아침 밥도 줘야 되는데 자 밥 먹자. 얘네들이 이제 저를 이제 쫓아옵니다. 안 와? 안 오네? 오씨 이것들이 카메라를 켜니까 안 오네. 자 이게 또 프리 레인지 자연 방목해서 키우는 닭들입니다. 우사인 볼트야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손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봄만 되면 찾아오는 귀한 손님인데 오늘 몇 분이나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고사리입니다. 고사리. 저희 집에 이제 봄이 왔다라는 그런 소리를 이 고사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개가 나와 있고 네, 여기도 고사리가 올라오고 있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고사리가 또 신기해갖고 또 모가지를 댕강 꺾어버리셔갖고 지금은 이렇게 민둥만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는 조금 이제 벌써 깃대가 조금 길게 올라왔죠. 줄기가 길게 올라왔는데 이런 고사리도 지금 집에서 마당에서 나오고 있고요. 얘가 제일 처음에 나온 거거든요. 제일 처음에 나온 건데 얘는 벌써 줄기를 다 폈습니다. 네, 여기도 고사리가 있었는데 저희 집 애들이 벌써 모가지를 꺾어버렸네요. 올해는 고사리가 조금 늦은 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날씨가 너무 갑자기 더워져 갖고
건조해지는 바람에 제가 사실 이렇게 이 비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왜냐면 이 봄비가 이렇게 한번 쭉 내리고 나면은 이제 고사리가 이제 뭐 사방 천지에서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에 가면 이제 고사리가 엄청 나와 있겠죠. 체리 나무에서도 이제 꽃이 피고 사과 나무에서도 꽃이 폈고요. 그리고 이렇게 뒷마당에 봄 고사리가 올라오는 걸 보니까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고사리가 막 풍성하게 자라나 있을 때 가서 고사리도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 집 뒷마당에 대한 업데이트를 한번 해드렸고요. 고사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봄고사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안에 고사리가 이제 사방 천지에서 목격하실 수 있으니까요. 나들이 겸 산이나 들로 가셔서 고사리 채취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들아, 밥! 밥 왔어, 밥! 밥 먹어! 밥 먹어, 임마! 이것들이 왜 이래, 오늘?